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의 후 13번째 주 온라인 예배 9주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여,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 깨끗하게 살며 당신만을 철석같이 믿어싸웁니다. 야훼여, 샅샅이 깨어 케어보고 나를 알아보소서. 속속들이 내 마음 뒤집어 보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의 이름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뵈없는 거룩한 처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하소서. 임마누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고 공부기도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다시 푸른 하늘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주님, 이번 장마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마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마음은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주님, 기후의 변화에 민감히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수분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감염의 매체라는 사회적 오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니 자기 위로에 머문 게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거룩한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 책임있는 신앙인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만일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불완전하고 수시로 흔들립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거나 사람의 도움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오직 당신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지금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시간이 우리에게 많은 단련이 됨을 믿습니다. 많은 단련을 통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던 욥의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네 곁에 있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도와줄게. 정의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줄 테니 너에게 서슬이 푸르게 달려들던 자들은 부끄러워 쥐구멍을 찾게 되고 멸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지리라. 아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듣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 앞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헬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아멘. 코로나 온라인 예배를 벌써 9번째 드리게 되는데 지금은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드시고 하시는 것을 압니다. 거리에 나가고 여전히 차들이 많은 거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직장 생활하고 주말 되면 답답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욕구들도 한편 참 그런 모습 보면서도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개인 위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지키는 가운데 이 시기를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내 신을 벗어라. 지금 이 모세가 서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400여 년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받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호사하고 살며 출세를 보장받았던 그런 땅도 아닙니다. 여기는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애국 애조폰을 불태우다가 오히려 배신을 당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어서 잠시 와 있다가 40년간을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 목동으로 양치는 일을 하던 그런 땅입니다. 바로 나그네의 땅입니다. 외국인의 땅이고요. 타 종교인의 땅입니다. 산천도 인심도 사막 같은 나그네의 땅입니다. 이곳 시내산 기슭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듣고 어리둥절해하는 모세에게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놀랐을 겁니다. 외국인의 땅, 타 종교인의 땅, 버려진 땅, 사막, 그 어디 기억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하시고 그 땅에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그 어디에도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질 뿐만 아니라 가시덤불 같은 시련 속에서도 피 흘리며 울부짖는 그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낼 하나님의 일꾼을 찾아서 지금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 이것을 인간이 파괴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인류 역사의 창조 파괴를 하는 패역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 인간들 구원하시려고 그의 택한 백성을 찾으시고자 지금 애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그리셨잖아요. 이게 번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나다. 이렇게도 번역했고요. 독일어 성경의 어떤 성경인 Ich bin da 했습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I am that 이렇게 됩니다.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I am that 그게 뭡니까? 내가 그거다. 내가 그때 함께 했었다. 내가 그곳에 함께 하였다. 바로 그 뜻입니다. 내가 그때 존재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생겨납니다. 또 나는 나다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스스로 있게 하는 나다. 나는 창조하는 나다. 네, 이런 뜻으로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의 이름을 대시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은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 사막, 그 황량한 들판, 거기는 어쩌면 저주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낙원을 지으셨는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라 해서 쫓겨나면서 또 벌을 받잖아요. 뭡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면서 저주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 땅에서 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인간의 노동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고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지 못하는 땅, 그곳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저주받은 땅은 환경이 파괴되어 사막이 되고 또 오염지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곳까지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내가 산 곳이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현재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무질서와 폐륜과 방종과 살인이 뒤엉킨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 별 보잘것없는 가시덤불 그 사이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당신의 새 역사를 시작하시겠다고,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룰 일꾼을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이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새 역사가 시작되는 곳, 그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곳에 우리 백성교회가 세워지고 또 신앙의 신앙인들이 모이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누가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 인류의 족보를 쓸 때 그 인간의 시조인 아담까지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번역이 그랬고 옛날 성경은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다시요. 성경 누가복음이 기록됐던 당시에 사람들 쭉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계보입니다. 그러니까 계보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뒤로 역으로 뒤집으면 거기서 쭉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보가 오늘날까지도 내려오는 겁니다. 신앙의 계보가. 우리 지금 우리 백성교회에 있는 이 장소 아마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뭐 사람들이 이곳에 뭐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쨌든 많은 삶을 거쳐갔던 곳이죠, 이곳이. 그런데 이곳에 이제 한 1994년도에 터를 돋우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신기합니다, 사실. 이렇게 풍수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원래 꺼진 땅이었는데 한 1m 높였죠. 그렇게 해서 꼭 땅 모양이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참 어떻게 보면 매력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비하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 보자면은 우리 조상들이 있고 쭉 해서 이 땅에 살아오셨을 텐데 어쩌다가 지금 나의 족보가 하나님께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족보도 역시 하나님께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죠. 이것 또한 놀랍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내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그 양치기가 신고 있는 신발, 그 목동의 신발 볼 거 없겠죠. 그냥 하루하루 목동으로 살아가는 신세인 모세였는데 그에게 뭐 신발이 뭐 보잘것 있겠습니까? 그의 외모가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에게 찾아오셔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더러운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서는 경건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진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봤을 때는 신이라는 것은 온 몸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새 역사를 지금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럴 때는 새로운 자세로 새 출발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냥 목동이 신던 그 신발을 벗어서 마치 이제 앞으로 모세가 지나게 될 삶을 보자면 적어도 전투에 나가는 용사의 신발로 바꾸어 신어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모세가 없이는 그의 사회와 그의 민족도 그의 국가도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나만을 위해 살고 있던 인간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신을 바꿔 신고 나서는 그때인 것입니다. 여지껏 모세는 아마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던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많은 후회와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가와 민족을 내 책임으로 메고 나서는 인간으로 그 신을 바꾸어 신는 것입니다. 무책임적인 사회에서 책임적인 인간이 책임적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나 하나만의 존재, 나만을 위한 존재에서 세계와 인류를 위한 내 존재로 신을 바꾸어 신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또 그것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지금 초라한 신세의 목동 노인이 이제 천하를 지배하는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서서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인의 숫자가 뭐 1200만이니 5만 교회니 7만 교회니 뭐 어떤 이런 양적인 거를 얘기했습니다만 그걸 자랑했지만 숫자는 무의미할 수도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모세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종, 참된 헌신자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고통받는 내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은퇴하고 이제 손자들 뭐 이렇게 자식들 저 재롱이나 보고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에게로 내가 너를 보낸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내가 파로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백성들을 인도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시면서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할 수 있도록 기적을 몇 가지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3장이 부름을 받았지만 4장에 보면은 모세가 아주 못 가겠다고 아주 현실적으로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 대신 말은 형이 잘하니까 형이 잘하게 줄게 하고 동역자까지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하고 함께 하마 하신 하나님이 너하고 네 형 아론에게 두 사람에게 내가 함께 하마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보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냐 아니면 인간이냐 뭐 이렇게 초기 교회 안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고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룩하신 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시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믿고 나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많은 패배적인 생각 혹은 그 다음에 어떨까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암담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에서는 지금 교회가 좀 억울하다, 빼앗기고 있고 잃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래서 저항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향은 원래 사막입니다. 그냥 광야가 교회의 고향이지 교회의 고향은 궁전이나 어디 도시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황무지, 버려진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나이 80 먹은 늙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대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셨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지금 이러한 초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의 어려움을 위해서 잠시 내려놓는 순종이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사회에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발에 힘을 벗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한번 내려놔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종교도 저 이렇게 보면서 먼저 맞는 내가 유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도 은혜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것처럼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그럼 참새 한 마리가 뭐 1,000원, 2,000원에 팔린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이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죽고 나서 400년이 지난 가운데 이방인의 땅, 사막, 광야 어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함께하고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뭐 문을 닫거나 뭐 교인들이 많이 떨어지거나 교세가 약해지거나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14세기에 뭐 중세 인구의 뭐 3분의 4, 3분의 2가 뭐 이렇게 사망했을 때 천주교회는 교회 안이 안전하다고 교회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다가 전멸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천주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역사의 교훈이 지금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고발하세요 하고 이 작은 교회 어떤 교회는 그 벌금 300만 원이죠. 그 걸어놨어요. 우리 걸리면 벌금 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저는 그 신앙적인 결단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막 저항을 해가면서 막 모으려고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 문제들이 이게 지금 커지니까 뭐 가게들이 막 문을 닫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먹고 사는 거 생존의 문제가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들도 그 아픔과 어려움을 동참하는 의미로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한 번만 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더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들어온 입구에 여러분 그 어디 건물 들어가면요 핸드폰 뭐 이런 데 카카오톡 입구에 뭐 이렇게 샵 있어요. 거기 딱 누르면 바코드 찍을 수 있거든요. 그 나오거든요. 딱 찍고 들어가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도 아마 교회마다 다 설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찍고 먼저 소독 딱 손대면 딱 소독 분사되고 그거 찍고 들어오고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에 대해서 웬만한 교회들 지금 다 비대면으로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앞서 나가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영상으로 이렇게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들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는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혼돈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자비롭게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하나님, 당신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손 내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요 새 역사의 출발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기간이요 시험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무지와 불평의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천국 창고에 들여지는 참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앞세워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웃과 나누고 전하는 일에 가로막았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내려놓음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의 세계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다짐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길을 힘겹게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자원함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혼돈스럽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새로운 계절, 가을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려고 노력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힘써 이 땅에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셨소서. 위기 앞에서 자기만의 안정과 성공을 구하는 그런 각자 도생의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열어가게 하시고 무너져가는 창조 세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주님의 충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무능을 인정하고 뭔가 하지 못해 답답한 시기지만 다시금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신앙을 되돌아보며 이 땅에 와 있고 또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촬영을 토요일 오후 4시 반에 이렇게 하고요.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10명까지는 허용되고 있으니까 오시기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리가 많습니다. 네. 오늘 한 영상을 토요일 밤에 올리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시간 정해서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를 경건하게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오실 때 이렇게 뭐 헌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개인 위생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집에 있고 또 가족 간에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또 날도 덥고 불쾌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혼자 자제해서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9월 달 이제 창조절기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기 일어나시고 온라인에서는 앉아.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는 세상 살이로 신교하는 이들 향해 내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힘이 되겠다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배우십시오. 그 배움이 우리 마음에 참된 힘을 줄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주는 기쁨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길을 외면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운명만 믿고 살았습니다. 주님, 많이 지친 우리의 영혼에 참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계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선을 선택하고 알벨거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